하고 갑시다. 넵. 고마웠다. 기분 좋게. 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헤이!
아, 승호, 일로 와. 잘했어. 드디어 했어. 야, 따닥다. 잘 들어왔는데. 야, 승호야, 오래 갔다, 오래 갔다. 어, 오래 갔어. 야, 승호! 이거 하나 문제 된다. 이렇게
버스 데이 우인. 버스 데이 우인. 뭔지 한번 이거 하나? 그냥 아, 원준이 대해서? 네. 아니 그냥 원준아 고맙다. 오늘 코치님 생일인데 생일을 또 이렇게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예전에 좋았던 원준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아무튼 선발에 큰 힘이 됐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생각한다. 다음 경기 또 기대할게. 축하해. 감사합니다. 네. 왜 그러세요? 무슨 메시지? 저 할 얘기 있습니까? 아니, 할 얘기 있어? 원준 선수님 한마디? 아 근데 그리고 오늘 정은철 코치님 생신이 주소 좀 그러면 두 가지를 하는 거네요. 원준이 형이랑 영상 편지 하나랑 정은철 코치 생신 고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멋있는 데이터를 부탁드립니다, 코치님. 일단 원준이 형 오랜만에 이제 원준이 형 다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제 TV로만 보던 모습이 오늘 제가 보게 되니까 또 더 오늘 하루가 좀 더 뜻깊은 날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. 앞으로 원준이 형이 더 원준이 형이 있어야 아무래도 이제 투수도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원준이 형이 있어야 투수가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원준이 형이 다 믿고 있으니까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또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줘가지고 잘 던진 거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원준이 형 화이팅! 좋은 정신 일단 우선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올해 이제 처음 뵙게 돼가지고 또 많은 걸 알려주시고 체인지업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구사할 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주신 대로 제가 그 연습을 계속해서 나중에 시합 때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코치님 가르침에 대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걸 다 가르쳐서 지고! 일단 원정 가는데 원준이가 워낙 좋은 피칭 해줘서 좀 기분 좋게 원정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서도 좋은 분위기 이어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일단 더 떨어질 때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일만 남았었고 조금 뭐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 뭐 운 좋게 끝내게 한다 치면서 조금 뭐 기분 전환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좀 이 대로 좀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경기가 초반에 좀 대량실점 나오면서 좀 편한 상황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안 무너지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볼래말 없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원준이가 그 얘기 하자마자 볼래 줬다고 뭐라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시원하게 욕 한마디 날려줬어요. 뭐 일단 제가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좋아하는 후배고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결과가 또 계속 안 좋아서 본인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사실 제가 지금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라서 뭐 근데 원준이 저보다 좀 더 딱한 것 같아서 뭐 그럼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잘하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. 못 치니까 뛰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죠. 자꾸 그런 방향. 아니 뭐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죠. 수비 열심히 하고 뛰는 거 열심히 뛰고 뭐 그게 기본이니까. 그래서
기본에 충실하려고. 이 원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전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 뭐 계획한 건 아니고 잘했을 때 사실 저런 거 한 번씩 받으면 또 기분도 또 아닌 척 하는데 또 선수들도 좋아하고 아닌 척 하는데 선수들도 좋아하고 그런 거 뻔히 아니까 그냥 한 번 아무도 안 풀어주니까 또 선배라도 풀어주니까 시원하게 샤워하면 되지. 축하해. 오늘 야수들이 초반부터 마음 편하게 해줘서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저번 경기도 그렇고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내줬는데 항상 제가 부진하면서 좀 힘들게 했고 그리고 내일 모레 둘 다 좀 대체 선발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펜들이 좀 실라면 제가 길게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책임감 많이 갖고 던진 것 같아요. 네, 저번 경기에는 제가 너무 못 던지는 바람에 기현이가 좀 자책을 많이 하길래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말 듣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현이가 리드 잘해줘서 좋은 경기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비니가 책임감을 너무 많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책임감을 제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니한테 좀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비니가 좀 잘해서 잘 앞으로 두산베어스를 이끌어야 될 투수니까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51년인가? 예, 오랜만에 이렇게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어서 좀 욕심을 냈던 것 같고 그 욕심이 좀 미안하게도 명신이 형한테 좀 해를 끼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뭐 건희 형도 초반에 빠져 있었는데 뭐 오면서 팀 분위기 너무 좋아졌고 지금 투수들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팬분들이 왕자의 기환을 아직 뭐 한 경기 던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또 좋은 모습 팬분들께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사실 코치님 생신인 거 알고 있었는데 사실 미리 설레발 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사실 저보다 코치님께서 저랑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해주시고 옆에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잘 될 수 있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보답을 좀 늦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됐어. 경원 선수도 한마디 했어요. 얘는 저 없어요. 놀았어요. 선생님 괜찮으세요? 네, 놀았어요.